지난해 정부가 가계소득을 증대시킨다는 명분으로 도입한 배당소득 증대세제. 상장사로부터 배당금을 받는 사람들의 세금을 깎아주겠다는 정책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배당소득의 72%는 상위 1%에게 귀속됩니다. 실제 뉴스타파가 조사해보니 지난해 연말 기준에 배당액을 준다고 해도 삼성과 현대차 그룹의 재벌 부자 4사람이 한 해 벌어들이는 소득만 3,500억 원이 넘고 정부의 세제 혜택 덕분에 분리과세를 선택해 세율 13%포인트를 감면받게 되면 이들 4사람은 모두 464억 원이 넘는 세금을 절약하게 됩니다. 반면 통계청 자료로 분석한 일반 국민들의 소득 증가율은 박근혜 정부 이후 계속 내리막길이고 부채는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며 가계비 1,200조 원 문턱에 이르렀습니다. 정부의 경제정책에는 항상 얻는 사람과 잃는 사람이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 3년, 여러분은 좀 살만하셨습니까?